대통령의 밝은 귀가 되어 어머니는 조용한 삶을 원하던 분이었습니다. 남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식구들을 위해 희생하며 성실하고 알뜰하게 살기를 원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으로서 5.16 혁명을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한 언론은 어머니에 대해 까만 한복에 수수하고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 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어머니는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였습니다. 1961년 7월 3일 아버지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면서 어머니의 공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 새해 첫날을 맞으면서 이루어졌던 민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는 처음으로 국가 지도자 아내로서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편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남편을 내줘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적은 월급으로라도 불평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어요. 남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내의 지나친 요구 때문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수돗물, 전기세까지 절약하며 자로잰 듯 내 핍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임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다만 구호사업을 위해 최고위원 부인 등 남편 친구의 부인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립아동병원에 아이들을 찾아가 기저귀도 갈아주며 어머니 노릇을 합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이야 한복을 입고 있지만 앞으로는 많이 움직일 일이 있을 것 같으니 봄부터는 신생활복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아내가 되어도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말씀이었습니다. 의장 공간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흐른 즈음에는 다른 언론과의 매체에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요즘 박 의장은 2층에서 새벽 2시까지 또는 밤이 새도록 일하는 경우가 많아 할 말이 있어도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밤을 새운 일이 다음날 아침이면 국민에게 일일이 반영될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흐뭇합니다. 저 자신도 역시 새벽 2시 이전에는 잡은 일이 없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히 가고 신경이 쓰여서 이미 자신 따위는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이 국민 앞에 공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어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출생지나 혈연에 관련된 청탁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만큼 엄격했습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들이 사적인 것을 앞세우면 혁명 전의 상황과 똑같이 된다. 고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샀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지금 나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된 몇몇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처지가 아니다. 들수록 여러 곳을 다녀보고 온 국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나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한나라 대통령의 내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분입니다. 어머니가 의장공관 시절부터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다른 하나는 가능한 한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혁명한 사람의 아내가 국민과의 대화를 막아버리면 혁명 정신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박 장군이 주도하여 이룩한 혁명은 어느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국민의 총의를 대신하여 이룬 것이니 혁명가의 아내는 국민과의 대화 통로를 폭넓게 마련하여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겠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내조자가 되고 이어서 퍼스트 레이디가 된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러한 결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어머니는 자신의 약속대로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하고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국민들과 직접 접촉을 갖고 그들의 호소를 전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의 일은 의장 공간에서 어머니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해결한 첫 번째 민원 사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허름한 40대 남자가 찾아와 무조건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방금 교도소에서 나온 출소자인 듯한 느낌을 받은 직원이 누구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았느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에게서 받은 꼬깃꼬깃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역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도를 범하여 복역 중인 모범수였으나 출소 후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손수레 하나만 사주면 열심히 살겠다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고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정말 그의 뜻이 진심인지 의사를 타진하려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나 성실하게 살면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난 허물을 용서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니 인내심을 가지고 밝고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하며 흰 봉투를 내주었고 봉투에는 손수레값과 함께 내왕차비며 숙박비, 점심값이 일일이 계산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이 일은 어머니가 공인으로서 국민에게 뿌리를 내린 계기가 되는 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된 어머니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한 방법으로서 라디오 청취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가 많이 보급되어 청취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머리를 손질하거나 하루 일정을 짜거나 이 방 저 방으로 옮겨 다니며 우리들의 등교를 준비할 때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일일이 메모하고 해설 중 유익했던 것은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격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는 우리들과 함께 라디오를 듣기도 하였는데 뉴스를 듣은 저에게 이 해설이 과연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느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우한 사람에 대한 정보도 매일 쏟아지는 편지 이외의 라디오를 통해 얻곤 했습니다. 1970년 11월쯤이었다고 기억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편과 사별하고 실명까지 하게 되어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쪽 눈을 실명하기까지는 그런대로 교편을 잡았으나 다시 실명의 위기를 맞이하여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까지 총동원하여 성금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여교사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교직에서도 물러나고 생계도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영양제를 사서 보내고 그 교사 자녀의 취직도 주선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원을 해결하실 때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손수 해결하며 일단 손을 댄 일이라면 철저하게 마무리 지어 중간에 물러서거나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중간에 포기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노력이 있었기에 어디에 호소할 게 마저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막다른 골목 혹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주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민원 해결 방법은 무조건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일어나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그해 어머니와 함께 떠났던 강화도 행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비서 한 사람만 앞자리에 태우고 저와 어머니는 뒷자리에 탄 채 아무도 모르게 길을 떠났습니다. 뒤 트렁크에는 주민들에게 줄 옷가지와 책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여쭈었더니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접견 자리에서 한 대위로부터 자신의 근무지인 강화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에도 미온적이고 결속력도 희박하며 모두들 자포자기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대위는 어머니가 한번 다녀가시면 민심의 동향도 살피고 갱생의 길도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청와대를 출발한 차가 김포를 지나 강화대교를 건너자 일선 분위기가 풍겨오고 경비가 삼엄해지며 검문이 있었습니다. 검문을 통과하고 일행이 불하게 닫자마자 우리는 우선 마을에서 제법 살만해 보이는 깨끗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민심부터 살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당을 쓸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 혼자 사세요. 일손을 도와주시니 좋네요. 하고 말을 걸고 있는데 이장이 달려오고 곧이어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검문소로부터 우리가 간다는 연락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 사례를 예를 들어가며 합심하여 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지고 일하겠다는 열의가 무르익어 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이를 본 여인네들이 아이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이들도 들어야 할 일이에요. 새마을 운동이란 이렇게 어린이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마을 사람 전체가 모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첫 시작입니다. 이후 바로 그 자리는 새마을 운동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이 할 일이 있어야 한다며 사육할 돼지를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양도는 현재 사료가 비싸 경제적이지 못하니 토끼를 키워보라고 권유하며 어린이도 쉽게 키울 수 있고 사람들의 영양과 피역의 수익성까지 있으니 경제적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내심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토끼 고기에는 소주를 약간 넣어야 고약한 냄새가 없어진다는 충고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을을 둘러보려고 나섰을 때 마을 사람들이 쭉 둘러섰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과 협동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마을에 돼지 몇 마리 사주며 해결하기보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갖가지 민원을 대하면서 민원은 사무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이다.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성실하게 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국민과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길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을 통해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오해나 불만을 풀어줄 수도 있고 진정한 성의나 사랑은 누구에게나 항상 통한다는 믿음으로 앉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불쑥 판자촌을 찾았다가 힘없이 누워있는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는가 하면 일부러 신문팔이나 구두닦이 소년들을 찾아가 그 나이에는 책을 읽어야 한다며 준비한 책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아버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과 함께 청와대 야당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963년 10월 15일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앞으로는 계속 가정 안에서나마 야당적인 자세로 진정한 민의와 사회의 형편을 폭넓게 받아들여 올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는 진실을 아는 일만이 위로가 되는 것이니 진정한 여론이 무엇인지 항상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청와대 제1야당이라는 호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시민들의 말을 되도록 많이 청취하고 그들의 생각을 아버지에게 전해드렸으며 당이나 정치권의 동요됨이 없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여겨지는 말들을 주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억양이 커지기도 했는데 이럴 때면 마치 아버지는 정부를 대변하고 어머니는 국민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외국을 방문할 때도 어머니는 외교적 역할을 단단히 해냈습니다. 주로 한복을 입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유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었고 그곳에 부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치 내 나라 국민처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청와대에서 국빈을 맞을 때마다 어머니는 안주인으로서의 살림 솜씨를 여지없이 발휘했습니다. 문양이나 두께, 크기, 넓이 등을 어머니가 직접 생각하여서 그릇을 굽게 했고 평소 요리책을 보며 꾸준히 연구하던 실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각을 살리는 요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실내 장식이나 만찬회장 장식도 직접 지휘했는데 이때 어머니의 기준은 물론 동양적인 미, 우리 한국의 분위기를 최대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국 인사들에게 따뜻하기로도 유명한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1970년에 어떤 한 유엔 주재대사가 내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사 부인의 신병 때문이라며 어머니 방문 일정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호텔로 사람을 문병 보내어 대사 부인이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음을 알아내고는 다음날도 완전히 감기가 낫지 않는다면 내일의 예방도 취소하자며 미리 상대편을 배려했고 감기에 좋다는 홍삼차까지 달여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공부하는 퍼스트 레이디이기도 했습니다. 1964년 한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어머니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을 공부 시간으로 정하고 세계 문화사와 시사 문제에 대해 두세 분의 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강의는 대학원 수준이었으며 시행되는 석 달 동안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민원 해결을 위해 잠을 설쳤던 어머니는 여행에서 돌아올 때 삐인 팔이 몹시 불편했음에도 국민들이 호소해온 간절한 사연들을 읽으며 밤늦도록 그 내용에 따라 지시를 하고 또 회답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만년필의 뚜껑을 닫아 책상 위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하신 그 만년필로 하루에도 수십 통에 달하는 국민과의 대화, 민원 처리, 문서 처리를 모두 끝내며 삶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용했던 경대와 의자를 보며 솔직하게 토로했던 어머니의 독백을 되새겨보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머니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동과 언사나 생활이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그 직책과 사명을 다하려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자리에 앉았던 프란체스카 여사의 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만 같다.